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밤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일요일 저녁인데 동네 투어를 한번 자전거를 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골목길은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번 주에는 여자친구랑 연신내에서 카페도 가고 밥도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연신내에서 계속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살아온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여기서 거의 반평생을 이상을 살아온 사람한테 이 동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달라고 한번 물어보려고. 여기가 그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출근할 때 연신내역까지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가로수들 보면은 진짜 옛날 길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요즘에 이런 나무를 안 쓰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이런 빌라가 많아요.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골목골목에 정말 다양한 집들이 있답니다. 아마 예전에는 이렇게 단독주택이었던 필지를 아마 한 사람이 다세대 주택을 세워가지고 분양을 냈을 거예요. 아니면 이러한 뭐 다가구 주택으로 아마 건물주가 한 명인 이런 집들도 많을 거고요. 아마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냐 아니면 다가구 주택으로 세를 내주냐, 뭐 이런 차이가 있었겠죠. 이렇게 집을 리모델링을 했어도 이런 주차 공간들을 보면 옛날 건물이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여전히 남아있던가. 이런 집들이 알짜배기예요. 뭔가 부러워 되게. 이런 집들도 이렇게 코너에 있는 집들이 아주 부럽다니까. 이런 게 알짜예요, 알짜. 이런 집들이 이제 나중에 다세대 주택으로 아마 두세 개 필지 합쳐가지고 만들어서 분양했을 거예요. 아마 골목 풍경은 이렇게 자동차도 골목에 같이 항상 주차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데는 항상 주차 전쟁이에요. 제가 이런 데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서울이나 경기나 똑같습니다. 이런 집들을 진짜 알짜배기죠. 네. 그때 자전거 타고 왔던 이제 연신내 동네로 가는 길. 연신내.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 또 이런 먹자골목. 먹자골목의 특징은 용도 변경이 된 이런 집들도 많고, 1층에는 식당이 있고, 위에는 사람이 살고, 굉장히 시끄럽겠죠. 그치만 뭐 놀고 먹고 즐겁게 살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겠죠. 뭐 웬만한 소음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쓰이겠죠. 신경도 막 다양한 가게들이 올 때마다 생기고 또 바뀌고 아주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쪽은
아, 그리고 이게 또 엄청난 특징이죠. 나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이야, 와, 아주 엄청나네. 이쪽은 단지형 아파트는 별로 없고, 나홀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오피스텔. 그리고 이 연신내에는 스타벅스가 두 개나 있어요. 여자친구가 여기 있답니다. 혹시 수우파 출연하셨던 언니 맞으세요? 아니요. 왜 이렇게 세상 힙해요 오늘? 힙 예스. 와, 이런 것도 보여줘. 연신내 맛집 추천. 오늘 컨텐츠가 연신내를 좀 소개시켜주는? 아, 그래? 세이지가 아니야. 아, 그래? 그때 이거 보여주긴 했는데 게임장 진짜 커. 한 번도 안 들어가봤어. 여기 항상 오면 무서운 그 중고딩 친구들이 많아서 항상 눈을 아래로 보고 다녀가지고. 쫄보네. 연신내 하면은 어떤 게 특징이야? 어. 없는 게 없죠.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했었어. 근데 여기 연신내는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거 같아요. 진짜 놀 때도 많고. 네. 없는 게 없다. 귀여웠겠네. 꽃가루. 풍년이가 없다. 그러고. 귀여워. 아직 덜 무서운 친구. 소중. 그래. 귀여워. 띵 안 뜯기게 조심해야 될 텐데. 요즘 너나 조심해. 나 다음에 안양 특집으로 할 때 거기 내 삥 뜯겼던 장소 찾아가 볼 거야. 내 맞았던 장소. 삥 뜯기고 맞았던 장소 찾아가 보기 컨텐츠. 아, 저기구나. 세이지. 보인다. 맨날 갔던 거. 여기 연신내 토박이들의 아지트였답니다. 우와. 여기 약간 해외여행 온거 같은데? 이거 렌즈 파스타 하나랑 그리고 로제 파스타 하나랑 로제 파스타요? 네. 여기 잔도 차갑다고. 아, 잔도 차가워? 일단 그 장면 넣어야겠다. 우리 베트남에서 차이가 그 바닷가에서 먹었던 베트남 여행 때 먹었던 그 타이거 맥주 맛이 생각나는 거 같아. 매콤한데 맛있어. 어? 아니 이거 약간 파츄 맛도 맛있게 나오고 매콤하다. 닭도 누린데 이거. 파스텐드 데려와야지 데려와야지. 술 많이 안 먹었잖아. 우리가 술집을 가지 않았잖아. 그냥 맛집에 파는 맥주는 먹었어도 술집을 오지 않았어. 우리가 5년이나 만났는데도 술집에서 데이트를 별로 안 해봤는데. 안 해봤지. 친구들 빼고 둘이서는 안 해봤어. 이거 이게 막 요즘 잡아는 컵 이런 거 주잖아. 그 이틀에서 막 국화 두 개씩 주기가.
이런 거 뭔지 알아? 몰라. 저 뭔지 뭐 뭔지 알지? 그러니까 막 아이스 아 뭔지 알아? 터지처럼. 그러니까 이게 얘랑 이거 감성이 다른 거야. 결국은 일반인 관점에 맞아. 그냥 일반인 관점에 맞아. 그러니까 이거랑 좀 BS 이거 디테일이라고 아, 요리 잘한다. 왜 맨날 오겠냐고 애들이. 나도 누구 친구 오면 여기 데려와야겠다. 올 일 있으면. 이제 카페로 갈 건데 인스타그램으로 찾다가 인스타그램 속에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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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속에 아니야? 한해 아니야? 속이야? 아무튼 포기하고 걸어 다니면서 즉흥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일이 많죠 우리는. 그쵸? 어디 가기로는 다른데 그리고 찾았어도 갔는데 막 줄 서 있거나 사람이 너무 많으면 다른 데 가는 편이에요 보통. 그래 이렇게 숨어 있다고 그지. 레트로하게 돼 있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화장실에 이 수전이 완전 마음에 들었어. 여러분 연신내 투어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곳으로 한번 놀러 가보겠습니다. 저쪽이 이제 제가 출근할 때 지하철 타러 가는데 지금 여기는 GTX 관련해서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여기 이 동네의 장점은 서울이라 그런지 자전거 도로는 잘 돼 있어요. 따릉이 타기도 되게 좋고 지금은 이제 불광천으로 가볼게요. 이쪽을 이렇게 따라가면은 불광천도 나오고 계속 가면 한강까지 갈 수 있어요. 한강까지. 아, 저기가 헬스장. 와, 진짜 근데 너무 좋다. 시원하고. 이제 완전 가을이에요, 가을. 아. 이제 응암역 도착이에요, 응암역. 자. 여기서 이제 건너가야 돼. 와. 너무 기분 좋다. 운동도 되고. 여기가 불광천이에요, 불광천. 응암역이고,
근데 항상 보면 여기 되게 좋아요. 저쪽으로 이제 쭉 가면은 한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마포 쪽으로 가는 거죠. 망원 쪽. 완전 좋아요.